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0일, 이제 월요일장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도 이제 HLB는 이제 점하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47,000원까지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흐름이면요. 내일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HLB 관련해서 이제 2연하를 이제 하한가를 두 번을 이제 맞게 되다 보면 이제 보통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이제 멘탈이 많이 이제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때라도 좀 매도를 했어야 됐나?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력들의 의도가 지금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세력들은요. 지금 이 주말 동안에 나왔던 자, 이런 이슈나 이런 재료들. 자, 진양근 회장이 이 HLB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 그쵸? 기자 간담회, 주주 간담회 통해서 얘기를 했던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일단은 무시하고, 자, 지금 주가는 하한가로 갔습니다. 자, 결국에 뭐냐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HLB가 지금 이 세력이 주도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고, 투심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리에 대해서 먼저 지고 들어가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이 전략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로 하면 일단은 이 감정 때문에 좀 빨려 들어간 일은 최소한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영매매가 나오는 일을 많은 부분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HLB 지금 세력들의 의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세력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진행되는 차트였어요. 이게 진행되는 차트였지 바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차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FDA 보안 관련해서 이게 결과 나와버리니까 이 세력들이 전략을 바꾸죠. 주가를 급락을 시킵니다. 또 급락을 시켜요. 자, 첫 번째 점화랑 오늘 점화는 좀 달라요. 첫 번째 하한가를 갔을 때는 400억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지금 8천억 가까이, 그죠?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 말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건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천억이라는 매수세를 동반할 수 있는 건 개인들이 못합니다. 세력들밖에 할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 FDA 관련해가지고 품목허가 승인 이 신청을 한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력이 다시 바닥권에서 재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집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올라가면서 세력들은 확실하게 전부 물량을 확이 처리를 못했어요.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 수익 실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더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다시 주가를 리셋시켜 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평범한데 자,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수익을 아니면 이제 손실을 가르게 됩니다. 자, 내일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흔들 때, 자, 맥점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35,000원 부근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이 35,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맥점을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위에서 물려서 계셨던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 만약에 평단이 지금 한이 정도 부근이다. 내가 한 10만원이다. 그러면, 35,000원에 만약에 이때 몰빵을 안 하셨을 테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이 비중만큼 할수 있다라고 하면요. 67,500원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7,500원이면은 요 부근이죠. 그래서 지금 이 67,500원 이하로만 낮춘다고 하면요. 주가는 다시 올라갈 때 적어도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평단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자, 주가가 하한가를 가고 또 하한가를 갔을 때 여기서 내일 하한가를 한번 더 간다고 한들 우리가 여기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의 목적은요. 여기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빠질 때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게 목적이 됐을 때 얼마를 흔들든 간에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도할 거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 과정일 뿐이고요. 2개월 뒤, 그죠? 최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가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심플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연 2, 3개월 뒤에 여기서 계속 놀고 있을 건지 이 위에 올라가 있을 건지 그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일정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5월 31일 자 FDA 자 아스코죠. 5월 31일 자 아스코 아마케 자 글로벌 임상 3상 관련해서 자, 최종 결과 발표를 합니다. 임상 데이터 값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어져요. 주가 트리거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6월 14일은요. 자,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1,500억 원에 대한 청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17일까지인데, 자, 지금 주가 이렇게 박살나 있으면요. 청약 아무도 안 합니다. 유상증자 아무도 청약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망해버리지 않으려면 주가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정이 좀 촉박하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주가를 최대한 급락을 빨리 시켜서 최대한 이 심리를 흔들고 주가를 다시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사실 주말 동안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은 이 사실 이 설명이 잘안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올라왔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였고요.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계단식으로 물량을 터뜨려 가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나가는 과정에서 세력들도 나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살펴보고 이 세력들의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대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승부를 이제 봐야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세요. 자 초기에 이제 3에서 4만 원대 갖고 계셨던 분들 일단 수익을 올라가면서 일부 익절하면서 갖고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수익을 다시 내뱉게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3만 5천 원까지 건넨다고 하면요. 여기 있던 분들이 다시 이 강성 주주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려면요. 어쨌든 평단 낮춰 놓으신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이게 승인 일정이 결정이 되어지면서 이게 이 리보세나 립이 이 FDA 이 승인을 받게 되면 12만 9천 원 돌파할 거지만 이제 그 기간보다는 그 기간을 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평단을 충분히 좀 낮춰 놓으시고 비중을 좀 잡아 놓으시는 게 지금의 이 위기를 이 기회로 만드시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려면 제가 지금 올라갈 거니까 이 정도 부근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려 봤자 여기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요. 매수 버튼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더하기 위해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 합리적인 근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건대 뭐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이 위기가 분명히 기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되고 내일이 이제 맥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35,000원 부근에서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HLB 관련해 가지고 전략 시나리오를 좀 잡아놨어요. 자, HLB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다못 드렸던 부분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자, HLB 타임라인을 여기다가 다 일정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주가 트리거가 될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자, 지금 이 5월 21일, 내일이 이제 이 맥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는 주말 동안에 어떤 전략을 가져갔냐면, 자, 오늘 마이너스 20% 이하에서 시초가가 시작을 했을 때, 5만 원 이하에서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하면,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할수 있다. 왜냐면 주말 동안에 이슈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다 무시하고 지금 세력들은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세력들의 의도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자, 오히려 주가가 팍팍 내려간 다음에 다시 확 급등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어설프게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질질 흐르는 것보다는 사실 한번 팍 빠졌다가
다시 팍 오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승부를 봐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고 비중을 얼마까지 좀 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같이 안내 드렸으니까 꼭 내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만약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봤을 때이 자리가 정말 크게 기회였구나라는 거를 또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위에 번호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자, 010-2108-8706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H 대응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면 제가 이 대응 자료를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시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받으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구나. 어쨌든 지금 평단을 낮춰놓으면, 내가 이 밑으로 맞춰놓으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매수 버튼을 자신 있게 누를 수만 있다라고 하면요. 이 HLB가 결코 지금 이 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이 세력들이 같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도 이 임상 결과 데이터 값이 안 좋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서 하한가 하한가 갔죠. 3일차에 마이너스 19%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2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40% 정도 당일에 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더 빠졌죠.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자, 1년의 이 과정이 이때는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때가 굉장한 기회였다. 그렇죠? 이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자, FDA가 지금 이 보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를 좀 보면요. 마치 임상 실패라도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재임상 권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빠르면 2개월이고요. 늦어도 6개월 이내에요. 그래서 이 CRL 관련해서 이 이슈가 나쁘지가 않다. 자, 진양군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CRL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항서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두 번째, 이 우크라이나 병원 관련해서 이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증명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 난게 아니고 분명히 다시 할 텐데, 자, 지금 HIV 끝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 HLB 주주님들이 이제 같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HLB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코멘트들 계속적으로 좀 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주님들이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혼자 계신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갖고 대응하실 수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HLB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하한가 갔는데 라이브 들어오세요. 하한가 풀리면 공란단차 잡아야 됩니다. 자, 실시간 흐름 타점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안내하면서 자,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볼수 있었던 부분도 계속 안내를 좀 했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HLB 관련해 가지고 이 테라퓨틱스 관련해서 오늘 추천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HLB 이 테라퓨틱스가 이 같은 HLB 그룹사라 어제 이제 금요일이었죠. 하한가를 갔다가 오늘 마이너스 19%에서 플러스 2%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17%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2천만 원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이 좀 공유 좀 드렸고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마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안 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수익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 같이 대응하시면 이 기다리는 구간이 결코 좀 지루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좀 투자하시고 여기서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기회를 잡자라는 게제 말씀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잡을 때이 매수 타점, 그다음에 이 비중,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좀 전략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자, H 관련해 가지고 이 방에 이제 들어오시겠다 하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H 대응 전략 자료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H 대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두개 맞춰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둘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시는 건 무료예요. 이제 구독자님들만 위주로 이제 요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료라고 이거를 이제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공개가 돼 있어서 입장이라고 주시면 H 입장이라고 주시면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참여 코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일단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HLB가 원래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좀 어렵기도 한데, 특히나 이 HLB 세력이 굉장히 이 보통이 아니고요. 제가 2017년부터 이 HLB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안내도 했었고 다뤄왔었는데, 일단 HLB 관련해서는 좀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런 부분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또 다음번에 영상을 찍게 되면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이팅이라고 좀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제가 좀더 힘내서 앞으로 영상으로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하나 더 드릴까 하는데, 자, 지금 자, 세력주 포착 검색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검색기 중에서 이제 가장 애용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선물로 잘 드리지 않았던 검색기입니다. 저희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조건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 밑에 이제 종목들이 포착이 하나씩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대응을 하시면 이제 수익 보시기가 굉장히 수월하신데, 자, 지금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지느냐? 이 세력주, 말 그대로 급등주가 포착이 되어져요. 지금 이 세력이 심했을 때이 수급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 상승률, 세력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그다음에 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라든가 기술적인 몇 가지 핵심 지표가 있는데, 개인들이 할수 없는, 세력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다 녹여놨고요. 세력주의 8할 이상이 이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어지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세력주의 상승 패턴을 그대로 반영을 다 해놨고요. 자, 지금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자,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이제 300%를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 50, 80, 100% 이런 식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간을. 그럴 때마다 거래 대금이 갑자기 동반되면서, 그죠?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든가, 세력선을 강하게 뚫는다든가, 이런 몇 가지 시그널들이 이 시세 초입 구간에 포착이 되어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게 되면 이 나머지 200에서 250%의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월하게. 그래서 시장 주도 테마나 SA급 재료가 엮였을 때 종목들이 많이 포착되어 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보실게요. 자, 지금 성과 검증을 했는데, 자, 지금 6결에 24개의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가 24개, 상승이 20개, 보합이 하나, 하락이 3개입니다. 상승 종목 비율이 83.33%, 8할 이상 맞죠? 지금 기간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446, 347, 279, 260, 244%, 106% 점점점 있는데, 자,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쨌든 종목이 포착됐을 때 여기서 대응을 하고 아무 데서나 팔아도 익절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값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많지가 않아요. 6개월에 24종목이면요. 한 달에 4종목이죠. 그죠? 일주일에 한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 대응을 바로바로 하시면 되고요. 골라서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대로 10개 중에서 만약에 한두 개가 빠진다고 하면 짧게 자르시고, 나머지 7, 8개는 올라갈 때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매매를 이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계좌를 굉장히 수월하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아요. 완전 이제 신세계인데, 지금 세력주 요 포착 검색기 있으면 뭐 급등주 따라다니실 필요가 없고요. 모니터 하루 종일 쳐다보실 필요 없고, 어디 가서 종목 때문에 뭐 아쉬운 소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물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만 검색기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위에 검색기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 드릴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의 안에 이제
사용 방법, 설정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시장에서 500만 원이다, 뭐 700이다, 800이다 하는 이런 검색기들도 많은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안 사줘도 됩니다. 제가 선물로 이 드리는 검색기에서 더 훨씬 크게 수익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물로 드릴 때 많이 좀 받아가시고 검색기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런 문자로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HLB 얘기 드리다가 요 검색기 선물까지 드리고 있는데, 자, 뭐가 됐든 여러분들 또 수익도 보시고 만회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5월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 HLB 때문에 좀 걱정하신 분들은 이번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전략 자료 좀 보내드린 거꼭 참고하셔가지고 분명히 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 위기로 끝나지만 않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여기서 본인들도 안 나가고 여기서 다시 매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